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 가능한 이륜차 오토바이. 여러분은 오토바이 기본 상식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탑승 시 기본 자세. 초보 운전자들은 긴장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 적절한 자세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숨을 크게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양팔은 가볍게 손날부터 핸들에 올려 감싸줍니다. 스쿠터는 양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주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손을 브레이크에 올려줍니다. 매뉴얼 바이크는 왼손이 클러치를 잡게 돼 있어 왼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사용합니다. 오른손은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검지와 중지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잡는 이유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브레이킹을 부드럽게 해서 바이크가 슬라이딩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잘 알아두고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브레이크 잡을 때는 부드럽게 나눠 잡아줍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면 슬라이딩이 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넘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너 진입 전엔 미리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고 코너를 벗어나는 순간엔 스로틀을 당겨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핸들 엄지손 방향에 위치한 붉은색 엔진 킬 스위치. 겨울철 스로틀 케이블 동결이나 오작동으로 스로틀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때 또는 바이크가 넘어지거나 사고 발생으로 긴급하게 엔진을 정지할 때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시동이 바로 꺼져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스위치 모양이나 작동법은 조금씩 다른 만큼 긴급 상황에 바로 제어할 수 있도록 연습과 적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급제동이나 위급한 상황 시 점등시키며 무분별한 비상등 점등 주행은 상대 차량의 주행 혼란을 일으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와 달리 대부분의 오토바이 방향 지시등은 켜고 끄는 것을 수동으로 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주행하는 건 역시 주변 차량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방향 전환 후엔 필히 끄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차보다 작은 크기의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등화류가 고장나면 잘 보이지 않아서 점검이 중요합니다. 차량 주행 전 필히 점검을 해야 하고요. 순정 등화류나 허가된 등화장치 외 불법 임의 개조는 다른 운전자에게 착시나 혼동을 줄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행 전 차량의 브레이크 압력을 점검하고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 점검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적으면 코너 진입 시 타이어 이탈이나 균형을 잃어버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표기된 적정 공기압으로 공기를 주입해주고 제동력과 접시력을 위해 타이어 마모도 점검은 꼭 해야겠습니다. 대형차와 도로를 주행할 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많은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근접 운행할 땐 경적으로 존재를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너무 큰 경적 구조는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를 놀라게 할 수 있어 금지입니다. 운행 전 사이드미러의 각도를 점검하고 깨지거나 탈거된 오토바이는 점검 후 운행해야겠습니다. 차량 점검과 기본 작동법을 숙지해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